네, 어벤져스 전략회 2월 2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가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에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일단 발사를 했습니다. 이 337km, 395km 평양 인근 숙천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지난 18일 날은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번에는 이 초대형 방사포 SRBM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걸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 사실은 SRBM이 저게 이제 위력적인 게저 앞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보면, 이번에 발사한 거리가 보면 대충 우리 오산하고 청주 비행장 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F-35A 우리 스텔스기가 있는 곳이 바로 청주 비행장이고요. 그리고 또 미군 주한미군의 주 전력, 공군 전력이 있는 곳이 바로 오산 비행장입니다. 여기를 초토화할 수 있다. 김 여정이 이렇게 오늘 협박을 하고 나섰어요. 네 발이면 뭐 비행장을 다 초토화할 수 있다. 지난 18일에 ICBM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SRBM까지 굉장히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김여정이 말이죠. 뭐 남조선 것들은 뭐 상대 좋지 네. 않겠다는데 상대를 했네요. 그거 보니까 아마도 지금 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엊그저께 했던 거는 이제 미국과의 뭔가를 좀 물꼬를 트기 위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쪽에도 쏨으로써 뭔가 우리 쪽 내부에 또 그. 예, 북한하고의 그 뭔가 화해를 통해 갖고 문제인식을 뭐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고 남남 분열을 갈등한 유도하는 뭐 그런 또 포석이 있지 않는가 네. 보여집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통일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옛날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하는 90년대 중후반기 그때 아사자가 뭐 비공식 집계로는 한 500만까지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개성까지도 사실은 개성이 그렇게 식량난을 겪지는 않는데거든요. 근데 개성까지도 지금 식량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지금 보니까 이 ICBM 한 발을 발사하게 되면 이게 보통 3천만 달러? 약간 우리 돈으로 한 380억 정도 들어가요. 자,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에만 이 탄도미사일 쏜게 70발 정도 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70발을 다 합하면 대략 한 6,80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북한 전역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이 두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자기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와서 무슨 후계자인 척. 그러니까 북한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좀 살찌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북한, 저도 북한 몇 차례 갔다 왔지만 진짜 북한의 어린애들은요, 다들 깡말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살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김정은과 김정은 딸, 김정은 부인 딱세 사람 정도만 살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북한 사람도 잘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이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식량이 하루에 북한 군인들도 하루에 식량을 뭐 60g인가 70g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한 50g밖에 배급이 안 된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핵노름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건 이제 600g 아니에요, 아, 600g. 600g.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는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 이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핵을 이제 노골적으로 뭐 준비 땅 해서 9시간 만에 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이제는 미사일을 그냥 상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핵을 이고 사는 나라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도 뭐저 국민의힘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이 독자 핵무장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독자로 할지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하고의 상의 속에서 네. 핵무장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길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 문제다. 그렇죠. 어쨌건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어떠한 식의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 핵이라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도 SRBM 두 발 쐈는데 이게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돼갑니다. 1년 돼가는데 어쨌건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의 그 사지상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방국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이 핵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건 이번 기회에 좀 중대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잇따라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한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중앙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본인의 취재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 차례 북한을 방북했지 않습니까? 방북할 때마다 달러 뭉치를 그 비행기에 가지고 갔다. 예. 이런 증언을 본인이 들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뭐 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마다 북한에 돈을 지었다. 이건 사실은요.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북한의 대북 지원 그 달러를 뭉치가 들어갔다는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첫 번째 이슈로는 이 북한의 이 달러가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요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한번 좀 따져보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면 진짜 자기가 어제 한 이야기도 뒤집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 뒤집기, 이재명의 어떤 이것 자체가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범죄자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 이제 범죄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책을 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세정 논설위원이 그 썼던 그 네. 칼럼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원님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2018년에요. 정상회담을 세 차례 합니다. 네. 판문점에서 두 차례 하고 평양 가서 한 차례 하죠. 근데 그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2018년 1월에 김여정 일행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청와대로 문재인을 예방하고요. 네. 그때 이제 명목상의 북한의 공식 국가 수반인 김영남 네. 같이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게 모종의 그 접촉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4월에 처음으로 이제 판문점에서 그게 열리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원래 그 미북 정상회담이 날짜가 정해졌다가 한번 이렇게 그 불발되는 경우가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또 당일치기로 판문점에서 잠시 만난 게 있고요. 9월에 평양 갈 때 제대로 가는 거죠. 2박 3일 동안 가는 건데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원이 쓴 거는요. 본인이 누군가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공직자. 네. 그 당시에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근무 공직자. 네. 딱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판문점 그거는 비행기를 띄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성남공항. 우리 이제 대통령 출국하실 때 항상 대통령 전용기가 성남공항에서 뜨지 않습니까? 네네. 성남공항에서 직항편으로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갔는데 네. 그때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 외국환 관리법 거래법 보면요. 1인당 그 허가 없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이 US달러로 만 달러죠. 만 달러죠. 네. 우리 돈으로 한 뭐 1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아예 그냥 프리패스를 했다. 거기에
법무부 직원들, 관세청 직원들 성남공항에다 파견돼 있었지만 네. 누구 하나 타치하는 사람 없었고 거액의 달러 뭉치가 그때 반출이 됐다. 그런데 네.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달러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우상화하는 각종 자료들, 뭐 주체사상에 관련된 서적들, 이런 북한 체제 선전물만 가득 쌓인 채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뭐의 대가였겠는가? 나름대로 봤을 때 그 9월에 2019년 9월에 갔을 때 9월 19일이었죠. 네. 능라도의 5.1 경기장. 감독 우리 사진 한번 띄우실까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사진. 네. 네, 이게 나오죠. 바로, 이게 바로 저 그렇구나. 오른쪽에 이제 김정은이 앉아 있고 문재인이 저기 그 북한 주민들이 15만 명. 네. 그러니까 저기가요. 저 능라도 경기장이 우리로 따지면 잠실 종합 그렇죠. 경기장 같은 네. 제일 큰 곳입니다. 네. 저기도 뭐 대형 마스 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건데 저기서 이제 문재인이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연설 내용도 문제였죠. 남쪽의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는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게 공짜였겠는가? 아, 평양냉면도 공짜가 아닌데 평양연설이 네. 설마 공짜였겠는가? 음흠. 그러니까 그때 전용기에 싣고 갔던 달러뭉치가 저 마이크값, 마이크값 아니었느냐? 네. 뭐 이런 지금 추론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뭉치 나간 거는 그 문재인 청와대 근무자로부터 확실히 들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뭐 그런 네.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 공동 그 저 정상회담할 때 네.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밝혀졌지만 4억 5천만 달러. 그렇죠. 4억 5천만 달러가 당시에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송금이 됐다. 이런 거 뒤늦게 이제 대북 송금 특검에서 밝혀졌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말이죠. 북한 제가 그때 이제 취재를 이 통일부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 가기로 한 날짜 갑자기 하루 수년이 됐어요. 맞아요. 예, 수년이 돼서 도대체 왜 수년이 됐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네. 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에 도로를 덜 깔았다, 뭐 네. 아스팔트를 덜 깔았다. 그때 이제 통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슬쩍슬쩍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 준비가 덜 갖췄다 했는데 또 상식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정상회담 날짜를 이미 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거에 못 맞출 일은 없는 것이고. 왜 북한이 갑자기 하루를 연기하라고 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돈이 입금이 안 됐다. 입금이 안 돼서. 돈이 입금이 안 돼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정원 통해서 계좌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스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날 돈이 이제 들어가니까 네. 바로 이제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면 특히 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남북 교류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북한에 갈 때마다 돈을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거 입도비를 다 내고 들어가고 네. 뭐 면담할 때 돈도 가고. 그 딱 이번에 리호남이 저 김성태한 저 뭡니까? 이 이화영한테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저 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가 방북하려고 그러면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네. 그거 하려면 우리가 벤츠 동원해야 되고 헬기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 동원해야 되고. 그게 딱 단가가 500만 달러. 그렇죠. 그럼 좀 깎자 너무 많다. 그래서 300만 달러에 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저 그 정도도 500만 달러를 부르는데 15만 명이나 동원해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저렇게 십몇 분 동안 연설을 하는 기회 이거는 도대체 얼마를 줬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보면요. 최소 1억 달러. 네. 제 촉으로는. 이게요. 그냥 이재명 그 평양 순항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파티 해주는 값이 그게 300만 불 아닙니까? 네네. 아, 그게 이제 36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여기서 능라도, 여기 5.1 경기장에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떠든다? 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그, 저, 뭐라고 할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거는 뭐 적어도 1억 달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시간 해도 돈 한 요즘 2만 원 주나요? 아, 뭐 그렇죠. 2만 원 줘야 되는데 그 더군다나 15만 명 동원하려고 이 사람들 밥값 줘. 이 사람 동원하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전부 다 대기하고. 그럼요. 이 다 저 보안 검색 받고 아침부터 대기하고 밥값 줘야 되죠. 동원하는 비용 줘야 되죠. 그러면 북한이 공짜로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당시에 예의주시했던 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돈이 관계없는지를 네. 정말 그 세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세정 논설위원회 이제 지금 칼럼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그 전용기로 전용기 안으로 돈을 그 가져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고 이 돈은 결국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꼬리표가 없는 정부 돈은 네. 국정원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제 특활비라든가 그리고 그때 그 2000년 당시에 현대그룹이 그 북한에 대북 그 송금할 때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수십 명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무슨 차명 계좌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보냈다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직접 갖다 준 거죠. 네. 아, 이렇게 그 계좌 이체를 한 게 아니라 네. 송금을 한 게 아니라 흔적이 안 남게 직접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도 2000년의 교훈을 통해서 네. 아, 직접 주는 게 제일 깔끔하구나. 아, 흔적이 안 남는구나. 뭐 이런 거죠. 예. 진짜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이제 조금씩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 이게 사실은 뭐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북한에 보면 이 동원했는 인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북한이 그 정상회담 동안 백두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을 데리고 백두산까지 가고 뭐 온갖 그 행사를 다 했는데 북한은요, 진짜 저도 이 북한에 수차례 그 이 저 방북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북한은 돈이 안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는 나라. 아, 그럼요. 네.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이산가족들 그때 방북할 때 제가 이제 기자단 단장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이산가족들 이제 만나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한 2만 달러, 3만 달러씩 다 준비를 해갔습니다. 다 준비를 해가서 그거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아예 팬티 안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기워 넣어서 팬티 안에다가 이제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달러를 집어넣고 옷에다가 이제 이 주머니를 만든 달러를 집어넣어서 그냥 그 옷을 입혀주고 오는 거예요. 돈을 전달하면 감시원이 있으니까 포착되니까 아예 뭐 할 때 옷으로 그냥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근데 북한은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총알한 걸 합니다. 그렇죠. 총알한 네. 걸 해서 그 호텔에다 모아놔놓고 다 턴 거예요. 자 가족들한테 받은 거 다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털어보니까 모인 달러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래요. 각각에. 근데 당시 가족들이 거기 했던 가족들이 집단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우리 평생 한번 만나고 오다만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월북자 같은 경우는 하층 계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 가족들 만나서 시계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걸 전부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완전 집단 반발 죽기 살기로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나냐면 반띵하기로 결론이 났대요. 즉 반은 저 정부에다가 이제 바치고 반은 쓰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 갖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북자들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하층 계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돈, 시계 뭐 이런 거 다 들고 와 놓으니까 북한은요. 이 보통 결혼식 보니까 그 태영호 의원 그 부인이 이번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비용으로 쓴 돈이 50달러래요. 자기가 그 중국에 있으면서 모은 돈 50달러, 달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몇만 달러씩 가져가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 이후에 언론사들 방북하고 할 때도 전부 다 돈을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요, 그 북한이 어떤 나라냐면, 그 제일동포들이 이제 그 니가타에서 원산으로 망경봉호를 타고 제일동포 귀국 사업이라는 걸 해갖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제일교포 중에 9만 4천 명이 거기에 지상낙원인 줄 알고요. 그렇죠. 북한과 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현혹이 돼가지고 갑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영위하죠. 근데 그 북한으로 귀국한 제일동포들 또 그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일본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보내주죠. 보내주죠. 그럼 거기 옆에 붙어갖고 삥 뜯어먹고 사는 네.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요, 기본적으로 삥 뜯어먹고 사는 나라다. 아, 그리고 뭐, 요새야 뭐 이제 조금 뭐 해커들 키워가지고 암호화폐 해킹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살지만, 네. 아, 그것도 삥 뜯어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결국.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이걸 쓴 거 보면서 저는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랑 칼럼 때문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그때 남정원 논설위원이었나요? 네. 그 노르웨이 어디 갔을 때, 그 김정숙의 꼭 베르겐 가보고 싶은, 베르겐. 베르겐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의 그 네. 아주 멋있는 도시,
거기를 관광성으로 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다. 그거 갖고 이제 뭐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잖아요. 중앙일보가.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세정 논설위원이 김우겸처럼 이게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무조건 질러나 보자 이렇게는 절대 안 했을 것이다. 네.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칼럼으로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 달러 밀반출만 뭐 있었느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그 주일 우리 주일 한국 대사가 있는 윤덕민 대사, 네네. 윤덕민 대사가요. 2019년 4월 15일자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네. 제목이 뭐냐? 왜 우리 기름이 우리 선박 통해 북에 밀 반출되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 말에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의 유엔 제재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이렇게 WMD,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되는 그 관련된 것만 제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겠다.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제 고강도 제재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 뭡니까? 석탄이에요. 맞습니다. 석탄 아니에요. 이게 매년 한 10억 달러인데 그거 못하게 차단해버렸죠. 그다음에 그래서 북한 교육 그 액이요. 10분의 1토막 났어요. 10분의 네. 1토막. 그다음에 그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원유를 한 해 400만 배럴, 그 다음에 정제유, 원유는 400만 배럴이고 정제유는 50만 배럴인데, 그래도 북한이 산업이 그 낙후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정제유가 한 500만 배럴은 소요될 텐데, 네. 한 10분의 1 토막만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만났을 때 그토록 이제 제재 완화에, 제재 해제에 이렇게 목매다른 것도 이런 건데, 네. 뭐냐면은, 이 2018년 말이죠. 여름에, 예? 그 여름에, 그러니까 4월과 5월인가 4월에 한번 하고 5월인가 6월에 또 한번 했잖아요. 네. 판문점에서. 그렇죠. 그해 여름에 수십만 톤의 북한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됐어요. 네네네. 수십만 톤의 북한 맞습니다. 석탄이요. 이게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그거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국산 정제유가요, 우리 선박까지 동원돼갖고 상당량이 북한으로 밀반출됐어요. 네. 밀반출. 한 선박은 27차례에 걸쳐 16만 톤의 정제유를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항구에서 하면 딱 감시가 있잖아요. 네네. 감시가 잘 되면 걸리니까 아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한 거죠. 불법 환적.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그거를 저 북한을 갖다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 이제 정보를 파악했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될 네.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몇 군데 은행도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은행이 연루가 돼 있으면 대북 제재를 은행이 받아버리면 이 은행의 외환 달러 이 네.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국내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막으려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일단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환적한 거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제2의 대북 송금 사건 네. 이 문제로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럼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게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물론 이제 저 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서훈이가 있었죠. 네.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뭔가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 국정원 내부에서 하고는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는 이 거의 한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이제 꼬리표가 없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서 썼는지 공작비로 썼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갔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돈은 이 돈밖에 없어요. 이 돈을 갔다라 그러면 이건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실제 당시에 북한에 가서 이런 행사를 아무 돈 없이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문점 아까
평양 그 경기장에서 15만 명 앞에서 연설하는데 달러 뭉치 입장료. 네. 근데 평양 그럼 정상회담 공짜로 했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다 돈 내고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요런 거 어떻게 북한의 석탄을 수십만 톤을 밀 반입을 해 들어오고 네. 심지어요. 이게 분명 외국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서방 그 국가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그 선박들 이런 것들 어느 항구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 네. 하는지 다 추적해갖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가서 뭔가 그 밀반 저 환적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공해상에서 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한국은 보니까 여수, 부산, 광양 한국의 대표적인 뭐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항구 아닙니까? 여기 네.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해버려요. 노골적으로 네. 한국은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섯 척인가 여섯 척인가 외국 선박 외국 국적의 그런데 북한 그 불법 한적 네. 그 혐의로 한번 억류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요 네. 자체 저기 적발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제공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억류시킨 그럼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하고 해경은요 북한 관련 선박이 여기 여수, 광양, 부산 들어와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냥 딴 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딴 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누가 그랬겠냐. 그래서 이거는 그 월북물이 강제 북송과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패키지로 봐야 돼요. 네. 오늘 장세종 논설위원이 쓴 그때 문재인 전용기에 달러 뭉치 싣고 가서 줬다. 그 다음에 이 석탄 수십 톤 밀반입하고 정제유 그것도 원유도 아닌 정제유를 다량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구체화되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수원지검에 하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도 저는 1년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북한이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19년도 이제 북미 정상회 미국 정상회담이 깨지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그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아,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걸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북한은 보면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돈 받으면 네. 와주겠다라고 대소문 열어놓은 거예요. 왜냐? 북한은 달러가 안 들어오면 네. 움직여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 저, 뭐, 저 뭡니까, 외화벌이 일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달러들을 유치해오지 않으면 김정은이 그러니까 가만두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담배 피워야죠. 자기 저 꼬냑 마셔야죠. 저 치즈 먹어야죠. 그거 그렇죠. 하려면 달러로 사야 되거든요. 대사해야죠. 뭐 이런 거 하려면 달러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실제로 이제 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 이재명 당시 대표도 결국은 이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서 네. 했고 그 결과 오늘의 저 북한이 매일같이 수천억씩 쓰면서 저렇게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다 그런 기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현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추론이지만요. 이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가요. 2019년 1월에 예, 그 스마트폰 비용 1차분 200만 달러, 네. 또 4월에 300만 달러, 그다음 11월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또 300만 달러, 네. 뭐 이렇게 한 우리 돈은 100억 원 정도 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되지만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이 미신고란 말이에요. 네. 일단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모르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이화영을 엮어준 거 아닙니까? 그 이해찬은 또 문재인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기밀 정보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해찬이 야 재명아 너 그거 해도 돼. 혹시 국정원이 알더라도 지들 됐는데 니들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이화영이 실제 김성태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형님 이거 이렇게 했다가 우리 발각 때문에 우리 온팍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정부 국정원은 알고도 모른 척 할 거다. 그럼. 그 얘기에 왜 그러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랑 다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쭉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이 결국 이제 쌍방울까지 이어지는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한번 이제 진짜 국정원과 검찰에서 정말 한번 철저히 한번 뒤져봐야 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에 아마 우리가 암호화폐를 역해킹을 해서 네.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재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가져왔던 암호화폐 역해킹해서 가져간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북한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북한 사람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다른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이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결국은 저렇게 쏘지 않습니까?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